어느 날 갑자기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CCTV를 확인해보니까 집마당으로 들어오는 흰색 트럭이 있었습니다. 트럭 주인은 새들어 살고 있는 바로 최용수였습니다. 새들어 산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.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어요. 근데 그런데 감식하기로 한 날 갑자기 큰 불이 났어요.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. 최용수가 집에 없는 거예요. 정육점에서 쓰는 기계인가요? 맞습니다. 소름 돋아요.